네,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 인사드리려고 궁금한 게 많아서 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명석이 머리 잘 깎으셨네. 저도 그런가요? 지금은 네. 최대한 뭐 근신하는 차원에서 네. 몸도 깨끗하게, 머리도 네. 짧게. 지난주 저도 평소보다 2주 늦었어요. 머리 깎는 게. 머리 깎는 게. 저는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갔더니 마스크를 전 과정을 마스크를 쓰고 했어요. 커트부터 뭐 드라이부터 모든 걸 그렇게 하셨어요. 아, 그분만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썼어요? 네, 다 같이 써야 돼요, 거기. 네. 그나마 이렇게 머리라도 이렇게 차분하게 해야 봉도 난발 안 해야 시장 변동성이 좀 줄어들죠. 아, 그러게요. 변동성이 핵심이라서 맞아요. 왜 이렇게 커요, 진짜. 예. 그리고 오늘 그나마 희망적이잖아요. 네. 네. 개장 초보다 낙폭도 줄이고 코스닥은 상승 반전도 하고 네. 또 뭐 개장 초보다 미국 지수 선물 흐름도 그나마 낙폭을 괜찮고, 좀 줄이고 예.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괜찮다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요즘에는 장막판에 툭 떨어지는 경우도 너무 예, 많아서 예. 예. 그래서 요걸 좀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말이 좀 무서웠어요. 아마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보다도 해외 쪽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해외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 더 많을 거라고 했는데 예. 어떠셨어요? 예. 그러니까 한 주간의 증시의 흐름을 어떻게 보셨는지 예. 예. 그게 제일 궁금해요. 예. 주말에 어쨌거나 미국 증시 잘 가다가 막판에 한 30분 밀렸죠. 그게 이제 그동안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장에 핫 이슈가 된 이후로 주말 넘기기가 조금 찝찝해서 포지션 정리하는 조짐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지난 주말에는 또 특히 뉴욕 연방은행이 그 시간에 국채 매입하고 모기지 채권 매입하는 것 같다가 4월 달 초에 조금 줄이겠다고 이제 수치를 발표하니까 또 거기에냐 거기에 또 옆에서 갑자기 쭉 빠지니까 또 옆에서 또 뭐지 하고 뭐 예. 이런 흐름이었는데 일단 팔고 보자 이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부터 이렇게 뭐 다 점검하시겠지만 지금 보면 기술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요 혼조세가 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 한번 보실래요? 네. S&P 500입니다. S&P 500, 요 뭐 그 당시는 이걸 갖고 우리가 울고 웃고 했습니다만 이 무렵 보세요. 무슨 뭐 8월 달에 무슨 뭐 트럼프 대통령 추가 관세 부과한다고 훅 빠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쭉 왔던 이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보니까 이거는 뭐 그건 뭐라 할까요? 소꿉장난처럼 보이죠. 하도 장이 이렇게 크게 일국의 지수가 8% 어떨 때는 11% 이렇게 네. 움직이고 나니까 자 이쯤 와서 이제 돌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술적 신호는 다 나왔었죠. 단기에서 매수 다이버전스 나오고 아래 꼬리 달리고 이러면서 왔다가 여기에 또 이제 재정정책 뭐 통화정책 할 것 없이 다 쏟아져 나왔고 근데 딱 느낌이 벌써 보시죠. 21선이 내리꽂고 있어요. 20일선 내리꽂고 있고 5일선하고 20일선하고 부딪히는 이 가운데에서 조금 시장이 왔다 갔다 하겠죠. 요것도 굉장히 많이 포인트로 잡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그동안 빠진 게 38.2%가 지금 현재 20일선하고 겹쳤는데 2650 S&P 500 기준으로 이걸 갖다 훌쩍 넘어버리면 또 이제 추가 한 150원 더 추라 해봅니다. 150포인트 S&P 500 2800까지는 뭐 그런 식의 흐름인데 자 이제 큰 그림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 부분 이번에 자 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35.4% 빠졌거든요. 완전 장중 고점 장중 저점까지 다 해서 35.4% 그때 금융위기 때 57.7% 지금 다들 이번 사태는 약간 금융위기와는 성격도 다를 뿐더러 조금 더 복합적이다. 뭐 우선 그 복합적이라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벤트성 플러스 그 다음에 주기적인 어떤 이 정도 왔으면 또 한번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네네. 그리고 약간의 어떤 버블 논쟁 그리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 여기에 비재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그걸로 다 설명한다고 하지만 복합적이라면은 그리고 잠깐만요. 이 그림 먼저 보시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Y축 보세요. 500, 50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 놀았던 게 뭐죠? 최근에 20만 명 중심으로 해서 얼마 전에 28만 명 갖고 와 그것도 많다 했어요. 이때 금융위기 때 65만 명 갖고 깜짝 놀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다 이번에 예. 싹 다 갈아쳤네. 그렇게 예. 했는데 이 안에서의 이것들이 이 등락이 그냥 잔잔한 그냥 그러네요. 물결처럼 보이고 네. 갑자기 쭉 올라가 버렸습니다. 328만 3천 건. 연속 실업수당 청구하는 사람도 180만 3천 건. 전주 대비 10만이나 늘었다. 아니 이거는 월가 아이비들이 뭐 100만, 200만 했는데 그것도 훌쩍 넘어버렸어요. 네. 자 그런 상황인데 자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약간 자주색 기둥으로 나와 있는 음영 처리한 부분이 뭐죠? 공식적인 경기 침체 기간이에요. 네, 그때는 네, 네, 네. 보시다시피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어땠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였지 않습니까? 추세였죠. 이건 늘어난 추세가 아니고 고만고만하게 평균수준 쭉 올랐습니다. 자 여기 갖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말이 나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러다가 한 4월까지는 힘들고 뭐 5월까지도 힘들지는 모르겠으나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잦아들면 또 급반등이 나오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이거 봐 미국의 본원통화 추이입니다. 이때가 리반 사태 났을 때예요. 8,700억 달러가 채 안 됩니다. 1조 달러에 한참 못 미쳤어요. 그게 쭉쭉쭉쭉 해갖고 고점 찍었을 때가 2015년 4월인데 4조 1,300억 달러. 그랬다가 지금 그동안에 네. 조금 뭐 했습니까? 이른바 좀 줄여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하는데 지금 오른쪽 끝부분에 보시면 이 수치가 올라가는 게 아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비슷해요. 똑같은데요. 3월 4일 날 네. 2월 26일에서 3월 4일 갈 때 한 천억 가까이 늘다가 3월 11일부터 또 3월 18일 2주간에는 3,500억이 늘고 지금 뭐 매일 700억 달러씩 국채를 사네 마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니 그러고 좋아지면 금방 좋아질 거야 하는 것이 뭐죠? 이번에 바닥 봤다는 세력들입니다. 그렇죠. 그 많이 빠졌으면 됐다 네. 것이고 야 이제 시작 아니냐? 다음 주에 그러면 저 300만이 아니고 여기다가 신규로 또 나 또 잘려서 한 사람 또 한 1,200만 명 더 넣는 거 아니야? 아마도 그럴 거예요. 아마도 그렇겠죠. 예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뻘겋게 처리하는 거 침체 없이 가는 거야? 그리고 다들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때도 57% 뭐 이랬는데 지금 이 정도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 미심쩍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우리 뭐 지금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기저기 참가하십니까? 바닥 봤다는 분들은 누구시죠? 금융투자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뭐 펀드 매니저들 아닌데요.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이죠? 별로 돈 맞죠. 없어 보이는 네. 이코노미스트 교수들 뭐 저 같은 사람들이죠? 쫙 갈리잖아요. 네. 돈 태운 사람들은 바닥 봤다는 거고 돈 안 태우고 조금 이렇게 한 발 멀리 서서 보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닐 텐데 돈만 꽂아준다고 그게 지금 될 일인가? 2008년은 돈으로 해결되지만 이번에는 실물 경기까지 끌어가는 네, 그런 상황이죠. 네. 비슷한 모습은 다 똑같이 나옵니다. 유럽의 독일 보세요. 느낌이 오죠. 5일선하고 20일선이 이렇게 부딪혔으면 이 안에서 좀 혼조가 일어나겠죠. 하루 올랐다 하루 빠졌다 하는 그런 장이 올 것 같죠. 그런데 독일도 보시면은 다크버블 붕괴할 때는 이 지수 자체가 73% 빠졌습니다. 금융위기 때는 56% 가까이 빠졌어요. 55.8%.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에 현재 빠진 저점까지 40%예요. 40% 빠진 겁니다. 이때나 이때 대비 이걸로 끝. 야, 그 독일도 이제 마침내 재정 적자를 감수하겠대. 그런데 차트쟁이 눈에는 이게 더블탑이 깨졌어요. 뭐 헤드앤숄더로 봐도 되고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야 아직 조금 더 남아 보이는데 한번 반등 줬다가 소위 말하는 제대로 된 데드캣 바운스 나왔다가 빠질 것 같은데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일본 니케이 똑같은 모습인가요? 일간 차트는 똑같습니다. 5일선, 21일선 부딪히는 모습. 거래량이 이제 조금 이제 줄어드는. 코스피. 그나마 우리는 요 안에서 아직까지 21일선 한참 남았으니까 5일선까지 딱 오니까 또 반등시도 나오고 그런 모습이에요.
코스피 외환위기 때 75.8, 금융위기 때 57.2, 이번에 많이 빠진 것 같지만 45%. 하다못해 50 근처라도 그럼 2600에서 50%면 그래 여기저기서 댓글로 막 욕먹으면서 넌 그러니 평생 거지로 살아 이러면서 1300도 염두에 두세요 하는 댓글 올렸다 의견 올렸다거나 완전 막 욕을 뒤지게 먹지만 50%만 감안해도 1300이 가는 거예요. 1300에 머무른다가 아니고 1300 찍고 온단 말이에요. 찍고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다 말입니다. 털어먹고 네. ELS고 뭐고 다 털어먹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죠. 네. 그거를 터치하는 순간 ELS는 그냥 예, 손실로 넘어가는 거죠. 시장이라는 네. 것이 참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아 환율이 저기는 넘지 말았으면 싶고 지수가 저 밑으로는 안 갔으면 싶은 그 간절함들이 있는데 그 간절함이 시장에서는 안 통해요. 항상 넘고 가죠. 그걸 갖다 네. 꼭 건드리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야 돈이 되는 거고 그게 또 시장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새로운 어떤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지도 몰라요.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뭐 현재로서는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부딪히고 있는데 오늘 내일은 이제 오늘 내일이라기보다도 이번 주는 그거죠. 당장 내일 가면은 중국 PMI 나오지 않습니까? 지표들이 참 걱정스럽네요. 지표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네. 그다음에 그 뭐죠? 주말에 또 이제 이 정도 신규 실업 추산 청구가 나왔으니까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은 다들 이렇게 주목하는 지표이긴 합니다만 고용 지표, 난판 페이롤하고 실업률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주목하는 거죠. 그나마 엔간이 나쁘게 나와도 시장이 그렇게 우리가 최근 2, 3주 전에 1, 2주 전에 봤던 그런 낙폭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명석이는 근데 이해도 못해. 우리는 옛날에 네. 선생님들이 애리 나와갖고 시계 풀고 이빨 꽉 물어 하고 때린다고. 그럴 때는 이빨 꽉 물고 때리 맞으면은 체중 실린 그 선생님의 이걸 맞고도 견뎌. 견디는데 멍 때리고 있다가 친구 놈이 와갖고 어이 하면 이거 잘못하면 뇌진탕이 와요. 그리 지금은 지표가 굉장히 나쁘더라도 시장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이빨 악 물고 있는 거예요. 이 지표 나쁘고 실적 나쁠 거는 우리가 지금 이미 다 각오했고 그것 때문에 이만큼 빠졌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반응은 훨씬 클 거고 이제 그런 어떤 장이 됐죠. 장이 됐는데 지금은 각오를 하고 있는 장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나쁠 것이라는 걸 각오하니까 오히려 충격은 덜할 것이다 라고 네. 계시는데 네. 지금 제 네. 방금 든 예를 갖다가 우리 젊은 분들은 야 그러면 바로 찍어서 신고해 이러실 것 같은데 제가 딱 마지막에 그렇게 맞았거든요. 저 이후에 이제 저희 밑에 친구들이 이제 네. 신고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랬구나. 저도 이제 공감이 네. 됩니다. 공감이 돼.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 중에 이제 환율도 여쭤보려고 네. 하는데 네. 이게 환율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힌트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앞서서 하신 말씀이 1250원을 좀 이거 깨지 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훅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넘지를 말아야 하기를 바라는 것을 항상 넘기고 네. 깨고 이런 게 요새 시장의 네. 움직임인데 달러가 좀 궁금하다는 네, 그러니까 거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안정화를 보이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오늘 들어오니까 또 이렇게 1220원대를 다시 넘어서고 지금 현재가 1225원까지 다시 올라서는 흐름이기 때문에 참 헷갈립니다. 여기 뭐 20원, 뭐 15원 요즘에는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옛날에는 한 5원 움직여도 후뚝후뚝 올랐었는데 네. 예. 참 그래요.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네. 지금 증시 관련해서 제가 반반으로 설명했잖아요. 네네. 바닥 쳤어 절반 세력 아직 진바닥 확인 못해서 절반 세력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렇게 찌그대는 달러 심지어 뭐 꽤나 명망 있는 칼럼니스트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이 달러를 망가뜨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상식적으로 다가오는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찍어대겠다는데 달러를 풀겠다는데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심지어 요새는 왜 저렇게 코스트코 같은 데 열면 전 세계적으로 화장지 코너 달려가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무슨 뭐
그게 혹시나 그거 좀 우스갯소리입니다. 나중에는 그 화장지 종이가 달러 종이보다 더 귀할지도 몰라요. 지금 사실 진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으니까. 진짜. 네. 1차 대전 후에 애들 그 독일 마르크 와갖고 딱지 찼잖아요. 불태우고. 그걸로 장작 사오는 것보다 직접 태우는 게 더 오래 가니까. 근데 그 세상으로 가진 않을 겁니다. 해봐야 이거 그냥 장부상에 숫자만 찍어주는 그거잖아요. 네. 무슨 뭐 100달러, 1달러 지폐가 막 이렇게 신문지에서, 윤전기에서 신문지 찍어내는, 그런 찍어내는 돈 찍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다 연준의 장부상에 그냥 은행에 찍어주고, 은행은 또 기업 장부에다 찍어주고, 숫자만 부품화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데, 그 대신 그거는 다르죠. 뭐 한 1조 달러 가까이 캐시 꽂아준 거. 네네네. 그죠? 1조 달러 슈퍼 모양생 말씀하시는 네, 네. 거죠. 예. 이제 개인 각 미국 성인들한테 뭐 1200불씩 애들 500불씩 이거는 분명히 돈을 갖다 찍어내는 거고 그만큼 효과를 할 겁니다. 그는 다 이제 달러가 신기한 거예요. 제 일감은 다른 데도 돈을 달러는 유로도 찍어내고 엔도 찍어내고 뭐 풀어제끼는데 규모로 봤을 때 달러가 압도적인데 그럼 달러 약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달러가 쉽게 약세로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죠. 자, 이거 보세요. 달러 인덱스 일간 차트 한번 보세요. 일간 차트. 뭐 한 2월 20일 무렵부터 해갖고 이렇게 달러 약세하다가 3월 9일 날 뭐 이렇게 하더니만 10일 그 무렵부터는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98 갖고 그때 뭐 말이 많았잖아요. 98 인덱스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했다가 깨지고 나서 이쯤 왔다가 97 밑으로도 갔다가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무렵 98 안 깨지 한 소리 했다가 또 어느 분 뭐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이진우 뭐 98 안 깨진다더니 깨졌네. 아유 깨졌다면은 95, 94, 93에 한 1, 2년 뭐 물려 깨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좀 자 그러면 이러다가 102, 103 근처 갔다고 해서 그러면은 98 안 깨져요 했던 그 주장이 옳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98이 네네. 깨진다 하는 의미는 도도한 추세적인 적어도 이제 다시는 1, 20년 동안 못 보는 그런 식의 달러 약세냐 아니냐인데 그게 아니란 얘기였단 그렇죠. 말이고 네. 자 그래서 다시 98 공방으로 왔어요. 그런데다가 위클리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위클리로 보시면 이번에 우리가 겪었던 장이 얼마나 희한한 장인가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지수도 지수지만 외환시장의 달러도 보세요. 한 2주 이렇게 폭등을 하다가 그 전에 한 2주 달러가 급락을 하다가 그 급락을 갖다가 더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폭등세가 이어졌다가 그 다음 한 주간은 또 그 전주 올랐던 거 다 까먹었어요. 네. 이런 식의 흐름입니다. 우리 환율 뭐 1300은 건드릴 듯이 하다가 통화수합 얘기 나왔다가 그 했다가 밀렸어요. 한은은 지금 600억 달러 중에 당장 내일 입찰 형식으로 해서 시중은행들 달러 필요하면 들어와라. 네. 120억 달러 풀겠다 했어요. 그것까지 예고된 상황인데 오늘 환율이 다시 또 1220원대로 훌쩍 올라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그렇게 막 찍어낸다는 달러는 오히려 더 강해질까. 이런저런 뭐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유튜브 같은 데 듣다 보니까 이번에 2조 달러가 아니라던데 거기다가 뭐 한 4,500억 달러 정도로 갖다가 담보를 해갖고 연준이 그거 믿고 뭐 한 10배 정도 이래저래 대출해주면 한 4조 달러가 더 풀려서 이게 6조 달러짜리라는데 그런데 왜 맞다고 가느냐 아찔아찔해요. 아 근데 왜 주식이 못 올라요. 그러게요. 아 근데 왜 달러가 약해지진 않아요. 이 장을 갖다가 우리가 납득하면서 설명 이해가 안 되는 장을 갖다가 네. 우리는 겪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나 그래도 조금 견딜 각오하고 설마 발바닥이나 무릎은 아니더라도 발목은 아니더라도 무릎 정도는 왔다고 보고 내 발목까지는 견딜 각오로 이번에 삼성전자 사신 분들 견디면 돼요. 그렇죠. 아니야 아직 2차 바닥 3차 바닥 남았어. 뭐 아직 이거 이제 시작이야. 지금 이런 게 데드캅 바운스야, 불트랩이야, 뭐 이런 식으로 믿는 분들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는 사람을 갖다가 지금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욕할 것도 없고, 예? 서로 맞서 싸울 서로 맞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서로 싸울 필요가 없이 상황이니까. 현 상황을 각자 어떻게 판단하고 어느 정도 견딜 각오가 돼 있는가에 따라서 그냥 행동을 하는 겁니다. 다만 나중에 가서 터졌는데 옛날 진짜 수십 년 전처럼 또 증권사 그 객장에서 뭐 시세판 때리 부수면서 뭐 정부에서 어떻게 보상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할 근거도 없고. 그랬었어요. 네. 네. 지금은 보지 않는 길에서의 판단은 여러분들이라는 말씀을 네. 하시는데 거기에 또 책임은 또 여러분들이 또 지셔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해요. 어려운 국면이에요.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예,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도대체 이놈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겠다.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치솟던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니 이번에는 인도가 터지고 무슨 뭐 남아공이 뭐 얼마 동안 락다운을 하고 빈부귀천이 없어요. 네. 찰스 왕세자도 걸리고 영국 총리도 걸려요. 그랬더니 영국 파운드는 더 강해지네. 그 뉴스예요. 이게 뭔 짜장면이에요. 알 수가 없는 알 수 없는 장이 네. 왔는 겁니다.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초기 대응은 모두가 실패했는데 중국, WHO, 미국 뭐 등등 다 초기 대응은 실패했는데 그 이후에라도 지금 그러면 조금 더 긴장해서 진지하게 제대로 가느냐 여기에서도 또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사람 목숨이 달린 얘기다. 그냥 방역에 그러려면은 이놈의 거리 두기와 재택근무, 공장 중지가 좀 더 이어져야 되는 거고 야 웃기지 마라. 어차피 그래봐야 또 이것도 우리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또 하나의 계절성 독감 비슷하게 또 우리 완전한 소멸이라는 것은 없어. 이러다 그거 하는데 언제까지 이럴래? 그게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럴래? 네. 그러니 그냥 대충 마. 걸릴 사람 걸리고 감염될 사람 감염되고 견뎌내고 그냥 옛날처럼 가자고. 뭐 이런 주장. 이것도 어디서 접점을 찾습니까? 이 상황이니까 지금 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혼조세를 보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머리가 아파오는 게 유가입니다. 유가요? 제가 오늘 네. 들은 소식으로는 예전엔 그런 적이 있었대요. 보관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돈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유가가. 근데 이게 요즘에 추세가 된 트렌드같이 그렇게 흐름이 그러니까 잠깐 그런 기업이 나오긴 했었는데 과거에 왕왕 그런 예, 적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예 그냥 흐름처럼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유가 이거 못 오르는 겁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좀 불안한데요. 예. 오늘 당장 이번 주 중에 WTI가 배럴당 20불을 깨지 말지 WTI 보시죠. 일간 차트. 뭐 지금 뭐 브렌트는 24불, 25불 근처죠. 뭐 어쨌거나 이게 지금 20불 밑으로 내려올 정도의 상황인데 이거는 WTI 얘기고 지금 이런 기사들을 지금 이제 순영이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말 네. 동안에 나왔던 거. 뭐 네거티브 프라이스. 마이너스 났단 얘기죠. 와이오밍주에 무슨 그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황 많고 이렇게 아스팔트 재료로 쓰이고 하는 아무래도 좀 싸겠죠. 그런 것들 마이너스 19센트에 배럴당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 비즈니스 인사이드 얘기는 멜트다운이라는 표현 쓰죠. 이게 결국 조만간에 그런 현상이 올 것 같다. 이 원유 생산자들이 실제로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서 석유 갖고 가라 하는 그게 문제예요. 운송비가 배럴당 7, 8불씩 뭐 6, 7불씩 드니까 뭐 그런 얘기 네. 예, 그런 상황이라서 자 이거 보면은 이 생각 여기 요거만 하시죠. 네. 이때도 사우디가 증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했는데 이거 해결했던 사람이 조지 WH가 아니고 HW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가 부통령 시절에 사우디 날라가서 해결한 겁니다. 조지 부시하고 사우디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시죠. 그때 사우디 국왕하고 이번에 빈살만하고 조금 그림에서 뭔가 좀 이때 그림이 더 고색창연하지만 이때가 더 뭔가가 있어 보이네요. 좀 없어 보입니다. 오른쪽은. 네. 네. 요 그림 확인하겠습니다. 네. 기사들 지금 빈살만을 갖다가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뭐 딴 거 있나요? 너 까시꼬지 왜 그렇게 했어? 이 정도밖에 되겠습니까? 네.
여기 어떤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